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왼쪽부터. 안녕. 난 여기서 화이트를 맡고 있어. 요. 너왜 오늘 컨셉 그거 아니잖아. 아, 맞다. 너 나 마음 오늘 먹은 거 마셔야 되는 거잖아. 자, 이제 컨셉 그 받침대로 쓸게요. 아, 아, 네, 여러분, 받침대로 쓸게요. 받침대로 쓸게요. 아, 네. 아,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컨셉이라고요. 선생님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죠. 오늘 카페에 이제 앉아서 아, 이제 낭만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아까 카페 오빠라며. 이제 본인 입으로 민망했나 우리가 소개해주죠. 네, 카페 오빠입니다. 네. 카페 사장님이 아니면 카페에 앉아있는 거예요? 카페 앉아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앉아있는 거죠? 카페에 앉아있는 대학생 오빠. 네. 그리고 저는 네 꿀벌입니다. 네? 꿀벌이에요. 꿀벌. 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네, 뭐 오늘 내가 브이앱 하는 이유는 내가 이뻐서요. 아, 그거 말하지 마. 오늘 내가 센터에 앉는 이유는 내가 이뻐서요. 보통 같으면 아, 너 가운데 앉아, 아, 너가 가운데, 아, 너가 뭐 이러는데 맞아. 오늘 내가 가운데 앉는 이유는 내가 이뻐서요. 이뻐서요. 앉아있었잖아요. 오늘 제 브이앱을 킨 거는 애들 얘네 이렇게 좌우에 이제 모집을 한 거는 제가 이뻐서요. 알아요? 제 입은 장난이고 어울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순간 파란색 하트만 지금 오늘 연달아 아니 올라오고 오늘 있어요. 머리랑 이제 이런 게좀 마음에 들어서 브이앱을 하고 싶어서 브이앱 옆에 누가 같이 할 사람 있나 했는데 얘네 둘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흰색, 파란색, 검은색 배합이 괜찮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 조합으로 많이 했더라고. 알아요? 어, 나 몰랐어. 맨 처음 어디서 했는지 알아요, 우리? 그 미국에서. 오. 성화 가운데 앉아 있었잖아. 맞아요. 알죠. 기억나요. 아 그리고 저는 이 카페 건물주입니다. 아? 건물주예요, 제가. 그래요? 네, 이 카페에 이제 있는 제가 그 카페 건물주입니다. 네. 그래요? 네, 꿈이에요, 꿈. 그래요? 아니, 나한테 보면 돼? 나 어제부터 약간 느낌 있을 것 같은데? 받아주기 어려운 그걸 하잖아. 아, 그래요? 건물주 놀릴 수도 없고. 아, 그래요? 그래, 하여튼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에이티닉의 안부 인사. 제가 예뻐서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본인이 본인 이쁘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형 저기 서볼래요? 지금 뭐 셀카 한번 찍어드릴까? 내 기준에서 오늘 조금 최근 중에 조금 예뻐 보였어. 내가. 그럼 오늘 셀카 올리는 건가요? 올려주나요? 안 올라갔나요? 그럼 올리죠. 오늘 오늘 같은 날 무조건 올려야죠.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야왕. 아 부끄럽네 갑자기 말하고. 아 나 막 얘기할 생각 없었단 말이야. 랩이 정말. 아 하도 강조하길래 얘기에 달아. 아니야 아니야. 뭐 예쁜 놈을 예쁘다 하지. 뭐. 성화가 네. 오늘 진짜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성화 너 덕에 네, 하루가 이렇게 얼마나 밝아지는지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아 오우 한 줄기 빛이죠? 박성화 소스 에이티니 소스 위. 소스 위. 오늘 다 이쁘다고. 오늘 다 이쁘다고. 오늘 뭐 이렇게 오늘 블랙하네요. 오늘요? 네. 내 주면 오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진짜요? 네. 제가 입어봤진 않지만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 오늘 또 두 겹이에요 옷이? 네 두 겹이에요. 어 몰랐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겹이라. 네. 아 세 겹이에요 총. 근데 이렇게 이너만 두 겹을 입었다. 아, 이거 굉장히 큰 아세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요. 요새 제가 좀 많이 어택을 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아 보호 팅팅팅 하라고 예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후라이팬 노린 너 못해 성화 둘 성화 성화 홍중 셋 홍중 어 못해 와우 홍중 하나 아 그래 홍중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다시 몰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어 우리 이름 바꿔서 할래 어 그래 형이 성화해 형이 성화하고 아, 오, 형이 사내 내가 홍중할게 오케이 오케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우라이페 노래 저 뭐였니? 내가 홍중이네 어 너 문제 성화 둘 성화 홍중 셋 홍중 산 넷 산 홍중 셋 홍중 성화 둘 성화 홍중 넷 홍중 산 넷 산이 오케이 와, 진짜 어렵다 자, 예, 자 이제 벌칙 수행하도록 할게요 조호씨 들어오세요 들어와세요 네, 아 잠시만 옆에 갑자기 잠시만 옆에, 아 갑자기 와가지고 네 여기 와가지고 자 딱밤으로 가는 건가요? 네 아니죠 잠깐만요 손바닥 딱밤 아 이거는 생명의 지점이 아, 놀랬다 딱밤 하지 말고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덕담 덕담 벌칙으로 아, 벌칙은 덕담이에요 네 벌칙 팩트폭행 아니야 다행이다 어 일단
올해 너무 고생 많았고 올해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아 그렇네요. 아, 앉으실래요? 자 일로 잠깐만요. 아, 잠깐 온 거라. 잠깐 아 잠깐 오신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게스트 분이 계속 오실 것 같으니까 네. 네. 게스트 자석을 하나 만들어 놓죠. 네, 네. 좀 뒤로 우리가 좀 가자. 아니 여기로. 아, 게스트 자석. 네. 네 오늘의 게스트 최종호를 모셔라. 네 그것이 알고 싶은 아, 네, 최종호. 네 그것이 최종호다. 네. 그것이 최종호다의 최종호 씨. 네. 그 그냥 요즘에 또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아 저는요. 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요즘 뭐 관심사 이슈가 있다면? 관심사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 2, 1 추석이요. 아 그쵸 추석. 네. 다음주부터 또 추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종호씨 네 오늘 이제 그 이렇게 또 의상 저희가 지금 의상 포인트를 얘기하다가 네. 팅팅팅팅 후라이팬 놀이를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의상 어떤 의미가 있죠? 오 이렇게 또 가운데 목걸이를 또 쳤다는 거 어떤 의미죠 최상씨? 목걸이? 네 이렇게 검은 옷에 목걸이를 쳤다는 거 어떤 목걸이 의미가 있어요? 목걸이를 쳤다는 거는 네. 나는 이제 좀 있다.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아, 맞나요? 네. 오늘 자신감이 있으셔서. 아, 네, 자신감이 있죠. 아,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게 흔치 않은 이 고동색 자켓을 입으셨어요. 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고동색. 고동색. 고동색이란 이제 고동색 3인시 들어갑니다. 고. 고. 고고. 동.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질 때. 오. 색. 색깔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Not bad. 고동색 3인시 고. 고문영? 고문영? 동. 뭐? 고문영이 뭐야? 고문영이 뭐야?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신공 이름. 아, 나 몰라 몰라. 고! 고문영! 자, 동. 동. 동백꽃 줄까?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동. 탈락! 네, 탈락입니다. 아, 아쉽네요. 네, 탈락으로 2행시 탈. 탈탈 털어버리겠습니다. 락! 아! 너무 괜찮아. 괜찮아. 너 뜨거워. 너? 너는 그러면 할게. 응. 자, 뭘로 뭔 글자인지 몰라. 응. 대표님 이름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뭘로 하지? 대표님 대. 대. 대표님은 정말 모두에게 교 표창장을 받아도 모자랄 만큼의 그런 정도의 근엄함과 정말 멋있는 그런 정말 구구절절해지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야 씀까지 하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 아 씀입니다 이래야 되네. 아 네 좋아요. 사진 말렙이네. 말렙이지. 좋아요. 아 정호 please send me a kiss. 키스를 달라고 하시네요. 무슨 키스맨? 아, 오, 네 좋아요. 네, we love you 80s. 우리 사랑하신대요. 네, 저희도요. We love to. 싼 하트 네 개. 저 하트 네 개. A가 몇 개인지 읽어주세요. A요? 아 탈락. 최근에 본 드라마는 외전부터 하나 둘 셋. 안 봤어요. 오케이 두 번째 하나 둘 셋. 악의 꽃이요. 하나 둘 셋. 저 그 시카고 타자기 봤어요. 지금. 오, 그거 되게 재밌다던데. 네. 저는 그거. 보건 교사 그거 보건 교사 아는형 씨 아는형 그 네. 젤리를 이렇게 막 치우더라고 딱 제 스타일 젤리에 치우고 싶어요 하나 둘 셋 탈락 아, 오늘 많이 탈락하시네요 세 번째 탈락이거든요 네 다섯 번 탈락하면 다섯 번 탈락하면 V앱 같이 못해요 저희랑 자촌이에요 또 저 또 자촌이에요 아 근데 이거 52패네 아 이게 뭐야 아이 꿀벌이 형님 아. 아 보여요 여러분 이거 아, 보여요 이거 보세요 제가 오늘 컨셉이 고양이라서요 네, 네. 그거 알아 너 아 세이마이네 전 느낌 아 맞아 맞아 첫 그,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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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거 흰거 그 뮤직뱅크에서 홍중이 한창 긴 머리 휘날리던 시절에 컴미투 야 하고 멋지 한번 먹고 그때 있었는데 맞아. 아 그래도 그렇고 그때 팬사인을 하는데 양옆으로 계속 털이 날리는 거야
이거 뭔지 알아요? 저도 공항 갔을 때 연두 색깔 나 맞아 연두 색깔 비슷한 거 입었어. 아 맞아요. 저도 입었었는데 그거 진짜 많이 입었다. 뭔지 알아? 뭔 느낌? 이거 딱 해야겠다. 이거. 근데 이거 맨살에 입을 때 진짜 따가운 거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안에 이너를 입고 입었는데 그 니트를 벗으니까 이너에 그냥 초록색까지 쫙 묻어있더라. 맞아. 예쁘면은 그, 고통이다. 가져왔지 돌돌이. 아니 요즘 안 가져다녀? 요즘 초심 좀 잃었어. 아 진짜 그 어떻게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초심을 잃었다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지? 아, 청소 쪽으로는 좀 잃어도 될 것 같아. 아 그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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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돌 회색 있잖아요. 나 아직 안 갔어. 돌돌이 언제 갈래? 왜 아직 안 갔어? 저요? 뭐 잠깐 있을 거라고서 의자도 갖다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더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네?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요? 원하는 거 해드리고 갈게요. 그래 노래 한 곡 뽑아봐. 노래 한 곡이요? 혹시 뭐 요즘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으세요? 에이티니한테 오늘 딱 불러주고 싶은 노래. 오늘 딱 불러주고 싶은 노래. 오늘 딱 에이티니한테. 오늘 딱 불러주고 싶은 노래. 오늘도 날씨가 좋잖아요. 오늘은 어때? 어떻게 뭐를 했어 이미 한 세 번을 했어 세 번에. 왜도 돼? 그러니까 안 되는데 했지 뭐. 난 우기는 너무 좋아. 아니 너가 좋은 거라고 이게 옥수수 앨범에 들어가면 어떡해. 와 진짜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이건 말고 딴 거야. 아 딴 거야? 딱 여기까지만 불렀어. 아 미안해. 티저야 티저. 아 티저야.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있잖아요 그 오늘 자기 전에 들으라고 제가 요즘 빠져있는 아이유 선배님의 룰라바이라는 노래를 그 자장가라는 노래 네. 자기 전에 딱 듣기 좋거든요. 좋습니다.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그럼 귀여워. 저희를 재워야 돼요 지금? 네? 거의 푸리리 푸 거의 해야 돼요. 오케이. 네. 눈 감고 들어주세요. My lullaby baby sweet goodnight 무서운 꿈은 없을 거야 그 입맞춤을 난 김치볶음만 먹어. 그대는 보내주려 김치볶음도 하면 되라는 뭔지 몰라. 아 종호가 실제로 잠꼬대 이렇게 해요. 자다가 아, 김치볶음. 아 진짜로? 아, 그건 너무 가지 않았나? 아 김치찌개 참치찌개 밥으로 해 이렇게? 아 막 배고팠나 본데 자다가. 아 진짜요? 아 진짜로? 네. 아 이거 실화야? 네 실화. 아 진짜? 우리 그 이사하기 전에 산이 형 잠꼬대 약간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 잠꼬대 해? 갑자기 혼자 막 이렇게 걸어요 호응을. 오늘은 수락산. 수락산은 너가 하지 않을까? 오늘은 도봉산. 오늘은 설악산. 아직 안 왔어? 나가. 아직 안 왔어. 인사드리고. 에이티니 안녕. 고마우세요. 네, 다음 게스트 분 있으면 한 2분 정도만 있다가 들어와달라.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곧 V앱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종호야 조만간 V앱에서 또 얼굴 보여줘. 아 여기도 놓고 와. 금방 게스트 분 오실 거야. 와, 아니야. 아니야. 종호가 조만간 아마 또 V앱을 할 거죠? 네. 개인 V앱으로 오나요? 네. 기대해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좋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갔어요. 갔어요. 우리 뭐 하고 있었어요? 저요? 팅팅팅팅. 저는 흐름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 그냥 오늘 흐름대로 가는 그런 V앱으로. 그렇죠. 아, 천만 하트가 넘었어요. 오! 천만 하트! 천만 하트! 천만 하트! 오늘 TMI. 아메리카노. 저 옆에서 컨셉 갑자기 형 죄송한데 형 제가 아까 먹어봤니 초코잖아요. 아메리카노. 아 진짜로? 먹어봐요. 아 뭐야 초코네. 아 뭐야 커피인 척 하려고 했어. 왜 거짓말해? 이 형 커피 먹을 때 아니 왜 에이티님들 앞에서 거짓말 하는 거야? 시럽 7번 넣어 먹으면서 6번 아니었냐? 7번이야 7번이야? 요즘 3번이에요. 3번? 네 3번도 많아요 형. 그럴 거면 스위트 아메리카노 먹는 거. 안 내면 진거가 이바이보. 오케이. 아니 이긴 사람 안 내면 하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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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잖아. 빨리 안 내면 진 거가 메이보 메이보. 자 가까이 가서 얼굴 보여줘 보세요. 잘생긴 얼굴 가까이서 보고 싶다. 아. 네. 가요 이긴 사람 바로 네 가서. 아. 오늘 진짜 지독한 컨셉이구나 진짜. 지독한 컨셉이다 진짜. 아 살쪘어. 어? 진짜 혼날래? 어? 어? 진짜 가만 안 둔다 진짜. 형은 좀 쪄야 보기에 또. 고마워. 아 너무 말랐어 인셉션 때는. 다음 형님 가시죠. 아 우리 가요 이긴 사람 가는 거.
왜 혜택이야? 가세요. 혜택인데. 형 V앱이 혜택. 아 나 가라고 저거 따라서? 아니 뭐 가지 말고. 진짜 너무하다. 앞에 가라고. 응? 너무하다. 예쁜 얼굴 보여줘야지. 오늘 예쁘다며. 알았어. 아 잠깐만. 좀 힘드네 다들. 어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안 예쁜 거 같은데? 형 갑자기 세세 분은 그렇게 하시면 자 너도 마지막 가자. 오 산이 산이 산. 요즘 팬분들께서 저희 이제 동물들 중에서 저희 이제 닮은 동물들이 저 좀 많잖아요. 성호 형은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겠어요? 전 그게 모든 게 우리 팬분들마다 좋아하시는 한 멤버를 보고도 생각하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 그죠. 저는 그 경쟁에 과열을 붙이고 싶지 않아서. 아 네 그렇구나. 너는 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는 뭐 너는 뭐라고? 너 확실한 픽이 있어? 저요? 어 요즘 그냥 약간 평소에가 아니고 요즘 나는 이 동물이 나랑 닮은 것 같다. 저는 그 두 개가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한쪽은 뭐예요? 아, 세 개예요. 아, 그럼 한쪽은 뭐예요? 근데 셋 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 얘기해 줘요. 일단 여우. 고양이? 여우? 여우? 늑대. 늑대. 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 지금 오늘은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저 오늘 느낌은 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오늘은 약간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어때? 오늘 어때요? 어떻게 알았어. 기분은 어때? 어때요? 오늘 아, 불러 더 불러요. 더 불러면 안 돼요? 난 몰라요. 빨리 오늘 어떠냐고. 또 보고 싶어요. 아 그만 불러요. 알았어요. 오늘 어때요? 오늘요? 오늘은 약간 전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봐봐 못하잖아. 응? 햄버거래요. 햄버거? 네? 네? 댓글에 햄버거가 있어가지고. 뭐 형이 패티야? 난 뭐 빵이야? 형 뭐야? 형도 빵이죠. 왜냐면은 빵과 빵 사이 특별한 소스 양상 중 치즈 피클 양파까지. 드래곤을 애완동물로 키우시겠습니까? 어 너무 좋지. 아. 나는 나 약간 용 같지 않아? 어? 약간 용. 에? 이모 좀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거 같아. 어 그냥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너 춤출 때 용 같다. 너 용가리. 아 나 지금 용가리 진짜 좋아했어. 옛날에 나도 소풍 갈 때 용가리 얼마나 싸고 싶었는지. 다 용가리지. 아. 근데 소풍 갈 때 용가리 싸주면 이게 시간 지나면 이거 눅눅해진다고. 아 맞아. 이거 이렇게 열기 올라가지고 물 떨어져가지고. 소풍 갈 때 용가리를 싸봤어? 너무 못 싸갔는데. 난 컵라면에 보온병에 물 담아가지고. 야 그게 뭐야? 야 그러면 인기 최고라고 다들 나한테 와서 야 국물 한 입을 줘 이런 거. 아니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어. 초등학교 때 어느 학생이 컵라면. 자 오늘 도시락 가져온 거 이제 꺼내 먹을게요. 아 겁나. 아 그리고 아 내가 생각해 형이 컵라면에 물 받아 먹어야지가 아니라 아 오늘 뭐 먹냐 물 받아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형 그랬을 거잖아. 어머니나 뭐 이제 준비해 주실 거 아니야 초등학교. 저는 좀 이쁘게 어머니가 싸주셨어요. 아 진짜로. 그래. 김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응 맛있었어. 아 이거 뭐 먹었는데 왜 망설여. 뭘 쌌는데. 어? 뭘 싸주셨는데 맛있었어. 뭘 싸주셨는데. 나는 그 과일을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맞아 과일을 많이 싸주시지. 저는 밥보다는 어렸을 때는 과일을 많이 먹었어가지고 지금도. 아 저 그거 샀어요. 골드키위 샀어요 어제. 아 맞아. 아, 어제. 너 요즘에 뭘 이렇게 과일을 많이 사 먹는 거? 저는 어제 그 비타민 충전. 어제 킬바사 소세지에 요즘 빠져가지고. 아 나도 먹었어. 아 그죠. 어제 너네 먹던 게 그거구나. 저희 숙소에 킬바사 그 우영이가 에어프라이기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 이제 그걸로 탁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 오늘도 먹으려고. 저는 킬바사 소세지.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손이 크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1인분이 아니고 한 5인분 정도를 싸주세요 항상. 그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이렇게 아니, 단으로. 어 진짜 어 단? 단으로. 그러니까 진짜 많이 싸주셔서. 와 그 진짜 손 크신 분이 진짜. 나는 맨날 뭐 밥 먹으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이제 애들 멤버 애들 멤버들 뭐 애들이랑 멤버들? 맨날 이만큼 나눠 먹는데 애들이랑 먹어도 다 못 먹었어. 집에 가서 또 남기고 막. 그치. 열 핸섬. 열앤썸. 아 yeah. 뜨겁게 핸섬하다. 열앤썸. 열앤썸. 얘들아 너무 잘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또 뭐 얘기할래 했는데 까먹어. 미안해. 얘기해. 도시락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형
나도 꿀잼인 거 하나 생각났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김에 나 형부터. 아, 난 생각해. 어? 알았어, 생각 안 나도 돼. 지금 약간 조금 이제 VF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광고 하고 싶은 광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형 뭐 카페 뭐 형 꿀보니까 형 뭐 꿀, 꿀, 뭐 양봉 이런 거 있다 보면 지겹도록 지겹게 이런 노래만 나오더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더라고 가사를 불렀네요. 네, 하여튼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아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형 맞아요. 뭐 라면도 있고 라면 광고도 있고 하고 싶어 하지 카페 그 카페 광고도 있고 그 수트 약간 의류 오늘 약간 수트 한번 보여주시죠. 아, 보여주시죠. 네. 하나 둘 셋 그 성어 브랜드로 가시죠 형. 아, 진짜 옷만 나오네 여기 브랜드는. 카메라가 연매해서 네.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좋네요. 나 진짜 기가 막히게 생각 떠올랐어. 뭐. 야, 진짜 잘해볼게. 기가 막힌 생각이야? 저기 서봐요. 딱 파란색 벽 있거든. 나 진짜 나 한 번만 믿어봐. 야, 잘해볼게. 아니, 나 한 번 믿어보자. 실수 안 할 수 있죠? 그 X 누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화면 잘 돌려야 돼. 그렇지. 기다려봐.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치. 아, 그렇지. 자. 어때? 오 예. 나 진짜 머리 잘 썼다. 에이틴이 완전 나 잘했죠. 인정. 오, 잘했다. 야, 마지막에 성화 스포크 해 줘. 내가 노래 깔아 줄게. 뚜두. 어, 형이 하고 싶은 브랜드로.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마을숲. 마을숲이래. 마을숲. 네, 마을숲. 마을숲. 마을숲 브랜드. 네, 홀스 포레스트라고요. 마을숲. 네, 마을숲 잘 봤고요. 네, 아우, 예쁘네. 어, 머리 잘 썼네. 어. 네. 홍중이 형 그러면 다음에 무슨 광고를? 저요?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 또 주류 광고를 좀. 아, 너무 좋지. 아니면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 저도 약간 브랜드 광고. 브랜드? 네. 무슨 브랜드? 그러니까 옷 브랜드. 아, 저 스포츠 의류. 스포츠 의류. 네. 또 스포츠 하면 또 김홍중이지. 하지마. 김홍중이지. 하지마. 스포츠 의류 광고. 그런 거 좋지 않을까요? 뭐 하고 싶어요, 상현 씨는? 저요? 저는 그 형 말대로 그 주류 광고 중에 탄산이 있는. 어. 어때요? 탄산이 있는.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예. 네, 이해했어요. Beer. 네. 네. 알았어요. 또는 뭐 사이다, 콜라 이런 약간 탄산류 이렇게 딱 알았어요. 따가지고. 아. 오, 잘한다. 오, 잘한다. 하고 아니야. 하지마. Beer. 지친하루 일상에 가장 필요했던 것. 나 좋고. 산 Beer. 어. 어때요? 어, 네. Beer하고 좋았어요. 굉장히 비열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네. 형들이 정말 우리 형들이 너무 좋아. 네. 비열하고 되게 좋았어요. 네. 고마워요. 아, 재밌네요. 아, 좋네요.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 이 예쁘다고. 이 가만히 예쁘다고. 아, 이 예뻐. 어. 이 예쁘시다고.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 없으세요? 없는 것 같아 지금. 아까 뭐 이. 다 온다 그러더니 그러니까요. 산 오빠 손키스 부탁드립니다. 아우 또 봤네요. 바로 읽었네요. 아 뭐 갑자기? 아 이거 케이스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케이스요? 네. 안 부서져요. 일단 이 케이스가 단단해요. 예뻐서 한 거잖아요. 진짜 예뻐졌어요. 아니 1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녹음실 있잖아요. 네. 녹음실 갔어요. 근데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항상 그 끼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윤호가 줬을 때 네. 그대로 투명 케이스 그 약간 꾸리꾸리해진 거. 이 회사에 케이스를 쓰고 있고 옆에 계신 이제 A&R 팀 이제 선생님도 이제 이걸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다가 이거 장난 아니라고 이거 안 부서진다고 그래가지고 사야 되는데 디자인을 보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생각한 거랑 다르게 왔잖아요. 네. 아까 애가 원래 나한테 저한테도 한 이걸 사기 전에 한 네 번을 보여주면서 막 생화 같이 원래 이런 투명
그 약간 그거였는데 맞아요. 선이가 어 진짜 예쁘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너무 너무 예쁘면 사 이랬는데 선이가 그림이었던 거죠 그냥 네. 이렇게 이게 네. 제가 본 A랑 선생님 거는 그거였어요. 여기가 투명해가지고 여기 물로 채워져서 이런 이런 투명 저도 자랑 좀 하자면 네. 원래 제가 저희 콘서트 때 받았던 그리톡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진짜. 이렇게 그 숙소에서 이렇게 휴대폰 하고 있다가 갑자기 휴대폰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기 그리톡만 달랑달랑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가지고 진짜 이번에 근데. 이거 테두리에 이거 실버 있는 거 제가 실버를 또 좋아해서 실버로 깔맞춤했어요. 그러니까 엔티즈 그리톡을 빼고 다른 그리톡을 한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네요. 낡아서 또 제가 또 거울 샷을 찍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찍다 보니 이게 어, 그립톡 너무 그립톡 우리 거 많은데? 우리 아직 재고 많지 않아요? 흰색인데 그러니까, 저희 재고 많죠 그립톡 아니 우리 거 그래도 뽑아놓은 거 있을 텐데 이거 안 빠지나? 형 그럼 빠른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홍준 씨도 자랑해주세요 저는 강력 저는 사실 저 막 그렇죠 많이 했는데 이번에 케이스를 그냥 그러니까 이번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케이스를 제일 두꺼운 거 거기서 제일 두껍고 이유는요? 제일 안전한 핸드폰 너무 많이 떨어뜨려요. 아 벌써 근데 벌써 깨졌어요. 근데 이미 깨졌는데 저런. 제가 진짜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진짜 많이 떨어뜨려. 잠깐만 형 뭐 리액션 보시에요? 네? 뜬 그러니까 저런. 아 저번 브이앱에 너무 많이 썼어요 힘을. 아 그래요? 네. 좀 빼도 돼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오늘은 네. 또 카페에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카페 또 공원 장소에서 또 떠들면 있다 보면 지겹도록 오 예 oh, yeah. 지겹게 이런 노래 듣기 싫은 건 듣고 싶은 건 말이야 듣고 싶은 듣기 싫은 뭐야 저 야, 어 여기서 문제 듣기 싫은 일까요 듣고 싶은 일까요 듣기 싫은 듣기 싫은 이긴 사람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잠깐만 너는 그럼 듣고 싶은 듣기 싫은 어, 잠깐만 두 개 된 잠깐만 것만 들리게 잠깐만 잠깐만 카페 앉아 1절 기준이야 1절 기준 난 듣기 싫은 것만 듣기 싫은? 듣기 싫은 어. 아 둘 다 듣기 싫은 왜냐면 그 선행 가사가 카페 앉아 있다 보면 지겹도록 그치. 지겹게 아 그랬네 이런 노래만 나오더라 듣기 싫은 것만 들리 자 정답을 아신 팬분들은 네네 내가 찾아볼게 네 근데 다음이 보고 싶은 보기 싫은 거 보고 싶은 거 어, 모르겠다. 자. 놀라운 토요일에 나온 땡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한번 그럼 들으면서 우리 보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소파인가? 아니 뭐야? 뻔한 멜로디 아니야? 아 맞다. 미안해. 이게 우리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들었어. 기중 하나 노래하기를 자 들어봅시다 아, 또 카페 분위기야 물론 당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쁜 놈 와 뜨거운 것만 들리더라 아 그래? 그런가? 잠깐만 이게 하나 있을 거야 결론은 둘 다 맞는 걸로 아니 근데 1절 기준인가 가사 쪼갤 리가 없어 두 분 다 탈락입니다 어 이런 거 재밌는데 저희 약간 이런 하모닉스로 약간 아카펠라 하는 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어 그래요? 저희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랬어요? 미국에서 끝낼 때쯤에 뭐 했죠? 끝날 때 지금 어떤 노래 저희 우리 노래 했었는데 네 저희 노래 했었어요 그때는 그 노래가 뭘까요? 지금부터 경매 들어갑니다 반성화 아 우리 노래 내가 그때 3집이었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Dancing like bird flyings. 아니 우리 높아서 그거 불렀을까? 나 찾아보고 있을게. 오로라 나 오로라인가? 오로라 아닌 거. 높아서 우리가 그거 안 불렀을 것 같은데. 아 맞는 거 같다 맞는 거 같다. 기억은 나지 기억은 나죠. 나 왜 민기밖에 안 나? 이거 아닌데? 트와일라이트 절대 안. 어디로 가야 트와일라이트? 뭐였지? 야 진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내가 댓글을 한번 보고 있을게. 아 여기다. 어 찾았어? 깜짝 지금 어디? 여기다. 끝날 때쯤에 저희가 마지막 되게 자그마하게 불렀었어요. V라이브에서 V라이브를 시청하는 에이티즈. 오우 Love you. 저희가 Love you. 아 많이 끊기나 봐. 맞네. 아 가사 뭐예요? 어? 떨리던 숨을 기억해 예 어떻게 노래는 진짜 명곡이죠.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보죠. 자 이번엔 누구죠? 레이저님. 레이저님 안녕하세요. 하이 들어주세요. 에어팟 끼고 있어 모르겠어. 좋네요. 우리 끊기나 봐. 그 댄싱 퍼포먼 이거는 콘서트 때 이제 엄청 즐겁게 쳐줘야 된다. 맞아요. 정말. 진짜. 자, 우리 그래 다 같이 떼창했었잖아 무대에서. 아, 맞아. 그죠. 그거랑 친구. 와. 친구 약간 진짜 울컥해요. 고마워. Thank you for being on my side. 너와 함께 걸어. 김홍중 후드 딱 쓰고 촉촉촉 걸어가지고 나. 그게 뭐야? 있어요 그 있어. 영상 중에 팬분들 좋아하시는 친구 있어 영상이. 아 내가 너 귀에다 고마워하는 거? 어 맞아 좀만 더 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셔도 돼요. 브이에 내가 봤을 때 네트워크가 너무 안 좋은 연결 그거 뜨는데요? 연결 불안정. 엄청 끊긴다. 아 그렇네. 왜 이렇게 끊기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나 저런 거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형은 잘 돼? 응. 여기 지금 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아 그러면 잠깐 껐다가 킬게요. 많이 끊겨가지고. 꺼버려. 금방 올게요. 오잉?